불쑥불쑥 거칠고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김대범이 향한다는 곳이 있습니다. 과연 누구를 만나러 온 걸까? 혜마, 조인종이 고장났네. 그러니까 요즘 고치고 좀 살지. 아이고, 이게 또 좋아하는 연예인을 또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사네. 아이고, 이 호랍이 냄새. 아이고, 참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도. 우리 형 그 사무실이자 집입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아토피 때문에 내가 뭘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맛있는 그 짜장라면을 만들 건데 형이 좀 그 내가 유튜브에 좀 올릴 수 있게 좀 찍어주고. 뭐 종종 내가 뭐 해주니까. 나는 한 젓가락도 못 먹으니까 형이 먹방은 형이 다 하고. 현재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친형의 집을 방문한 건데요.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형의 집을 자주 방문한다는 동생 김대범. 촬영도 촬영이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동생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처음. 뭐 요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장면에 저렇게 넣는 것도 처음, 제 입장에 처음 보는 건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항상 뭘 해주면 맛있더라고, 이상하게. 군 시절 취사병 출신에 데뷔 전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했을 정도로 요리에 일가견이 있다는 김대범.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새로운 요리. 짜장라면에 항정살과 관자를 곁들인 일명 삼합 짜장라면이 완성됐습니다. 힘든데, 불려니까. 와, 나 이거 못 먹는 거잖아. 야. 아, 진짜 색다르네. 냄새라도 한번 맡아야겠네. 아. 와. 와, 너무 얄밉네, 맛있게 먹으니까. 아버지한테 한번 안부 전화 한번 해볼까? 전화해봐. 지금 근데 주무신 지 않을려나? 시간 좀 늦긴 했는데 그래도 네. 받으실 것 같은데. 받으셨다. 아, 여보세요? 네, 아버지. 그 저기 대범이랑 지금 오랜만에 나도 만나가지고 안부차. 충성! 개그맨 김대범입니다. 충성! 요즘 잘 나가야 돼. 아, 유튜브 다시 조금씩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. 엄마랑은 뭐 최근에는 뭐 통화하시거나 뭐 병원 가신 적 있으세요? 지금은 아침에, 오늘 아침에 그 이제 음식을 좀 사다 줬는데 그것도 까먹어. 아, 아침에 한 걸 기억 못 하신다고? 금방 까먹어. 뭐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네,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. 충성! 네, 주무세요. 예. 어머니랑 내가 마지막으로 통했을 때가 그 참 우프다고 해야 되나? 나를 아직 초등학생으로 알고 계시고 그 우체국에서 퇴근하셔가지고 그렇죠, 그렇죠. 나한테 우체국에서 오늘 일하고 퇴근했다 해가지고 아, 또 오늘은 우체국이구나 해서 받아줬지 내가. 전화할 때마다 되게 좀 묘한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게 어쩔 때 막 눈물도 나고 아유, 좀 그렇더라고. 항상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더 열심히 해서 좀 잘 돼야지.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항상 걱정이라는 형제. 3년 전 치매와 함께 하반신 마비가 온 어머니.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도 찾아왔다는데요. 이제 자꾸 어머니가 이게 지금의 저희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너 초등학교 갔다 왔냐 하길래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죠. 이 치매가 그냥 이제 기억만 그렇게 되신 게 아니고 이제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같이 오셔가지고 그때가 공황장애가 심할 때인데 이중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울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잘 이제 맞장구 쳐드리고 대화 정말 가끔 통화가 가능할 때 그냥 어머님이 하는 말을 다 받아주고 다 이렇게 대화를 해드립니다.